네, 안녕하세요. 3월 5일 아침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나누시는 말씀 본문은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응답하라 입니다. 한동안 이 응답하라 시리즈의 드라마가 꽤 큰 인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응답하라 1997, 또 응답하라 1994, 이렇게 두 가지 시리즈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응답하라 1988이라는 시즌3 드라마도 또 제작되고 방영이 됐죠. 시청자들은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일단 첫 번째로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도 또 그때만이 소위 말해 청춘일 때 느낄 수 있는 어떤 낭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오늘의 나를 좀 위로하기도 하죠. 비록 지금은 그때만큼 그렇게 젊을 때도 아니었고 뭐 여기저기 뭐 아프고 병들고 뭐 이런 상황들이긴 하지만 자기 자신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고했다. 여기까지 살아오느라 참 고생했네 하면서 자신을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거기까지가 또 끝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여전히 내일을 살아야 하고 또 걱정해야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 시절 그때와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토닥거리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다음 세대에게 나의 삶과 경험을 전수해 줘야 한다는 것이겠습니다. 비단 우리 일상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취도 그렇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수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역대상 2장에는요 야곱과 그 열두 아들에 대해서 출발하는 이 다윗 왕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1장에서는 이 이스마엘을 시작으로 해서 에서로 이어지는 이 이방 민족에 대한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다음 장인 이 2장부터 이 8장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기는요 비슷한 역사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다라는 컨텐츠로 열왕기랑 굉장히 많이 비교되는 책입니다. 하지만 이 역대기의 저자는요 열왕기랑은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역사를 돌아봅니다. 이 역대기의 이 기록의 목적은 한마디로 포로 이후에 이 민족 재건에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과 이 성벽을 세우면서 다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이 역대기의 특성상 열왕기가 생략한 이 아담으로부터의 족보가 상세하게 등장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열왕기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는 이 역대 선왕들의 업적들, 또 실정들, 또 죄악들 이런 것들은 역대기에는 좀 생략이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분명히 흠이 생깁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고 했던가요?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고 또 숨기고 싶은 지난날이 있습니다. 선지자적인 관점을 가진 열왕기가 그러한 역대 왕들의 공과 과를 비교적 공평하게 기록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잘한 일이 있으면 못한 일도 있게 마련입니다. 허나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딛고 일어나서 또 한 걸음 더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삼아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제사장적인 관점을 가진 역대기가 선왕들의 업적 중에 비교적 공정만을 좀 취사선택하긴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멋진 새날을 꿈꾸었다라는 것을 보면 그런 것도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나 또 오늘 우리의 삶의 자취에서나 동일하게 새겨져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주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곳곳에 아로새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돌아보니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 앞에 주어진 오늘과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먼저 내 삶에 일하시는, 일을 하셨던 이 하나님의 축복을 되새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니고 또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가족, 나의 일,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서 온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고 또 기억이 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삶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를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해서 볼 때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는,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응답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일상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받은 복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순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시 나의 이웃들과 내 주변에 그것을 나누고 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축복과 응답의 과정은 반드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발견하고 그분에게 응답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우리의 삶과 내 주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가다 멈춘 물은 웅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 물꼬를 터서 다시금 흘러가게 해야 고이지 않고 썩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 나의 삶이 이 지나온 삶의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으로 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삶을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을 기대하며 품고 내 삶에 흘려보내주는 것이야말로 그 충성에 응답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요, 포로기에서 막 벗어난 이 민족에게 그들의 근원과 뿌리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데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이 무너져서 그야말로 잿더미만 남았어도 그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이죠. 역대기 저자가 원하는 것이 아마도 그러한 이 정신의 계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제목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 앞에 충성으로 응답하는 정신이야말로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 꾸준히 전수되어야 할 미덕입니다. 비록 오늘의 나의 삶이 어제의 아픔이 이어진다고 해도 또 반대로 어제의 기쁨이 오늘은 사라진다고 해도요,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충성으로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응답은 나에게서만 머무르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다음 세대에도 나의 그 충성의 응답이, 나의 그 순종의 반응이 고스란히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을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영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